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TV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OLED TV 신제품을 나란히 내놓으며 정면 승부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9일 차세대 디스플레이 QD OLED를 적용한 OLED TV를 국내에 출시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OLED TV 신제품을 내놓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3년 OLED TV를 출시했다가 수율 문제로 사업을 접고 LCD TV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맞서 LG전자는 다음 주 중 OLED TV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